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 철학이에요. 인문학은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철학의 치유 가능성은 뭐냐? 철학의 치유 가능성은 바로 비판 정신이에요. 비판 정신. 비판 정신. 이게 바로 우리를 치유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신화적인 사고, 미신적인 사고, 종교적인 허상, 그리고 사회의 어떤 이제 나쁜 인식, 가령 이제 뭐 노예 제도라든지 가부장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그런 기능이 철학 사유하는 힘, 비판 정신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잘못된 것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비판 정신, 이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삶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식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다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시적 정의를 구현하는 것, 이게 인문학이 우리들에게 주는 바로 치유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날 이제 대학이 실용주의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비판 정신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 비판이라는 것은 무조건 남을 이제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건전한 비판이에요. 건전한 비판. 이런 비판 정신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그래서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의 여성 철학자입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제자였죠.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대학 생활할 때 항상 보라색 옷만 입고 다녔어요. 그 별명이 이제 보라 미녀 뭐 이런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신학기 입학했으니까 대학 4년 동안 겨울 털옷만 여름에도 입고 다니고 그렇게 그러면 미친놈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데 개성이죠. 한나 아렌트가 참 개성이 있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이 이제 책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인데 아이히만은 누구냐면 독일의 히틀러의 부하입니다. 아우스비츠라고 여러분 아시지요? 아우스비츠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을 때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이히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른과 아이들을 희한하게 많이 죽인 사람, 이게 아이히만입니다. 근데 이 아이히만이 이제 그 히틀러가 이제 총으로 이제 자살하고 이제 그 나치가 패망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는데 이스라엘의 비밀경찰 모사드입니까? 비밀경찰이 그 아이히만을 잡았어요. 잡아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수도 예루살렘에 있는 법정에다가 세우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본 보고서가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 아렌트가 가서 본 거예요. 야, 유대인 어른과 아이들을 희한하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막 머리에 뿔도 생겼고 드라큘라처럼 이빨도 있고 아주 잔인하게 생겼구나 하면서 가서 봤는데 아이만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아이만이 이제 이 철장 안에 이제 갇혀있을 때, 간수가, 야, 너는 참이 살인자, 잔인한 놈이구나 하면서 야한 잡지를 이렇게 던져줘요. 이거나 봐라 하면서 탁 던져주니까, 아이만이 어떻게 하냐면은 잡지를 주워서 다시 졸려줍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여. 치우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많이 죽였고, 그런데
자신은 도덕적으로 뭐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변론할 때 자기는 칸트 철학을 운운하면서 나는 상부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텐데 나는 내가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뻑이 갑니다. 그죠? 그러면 한나 아렌트가 분석했던 아이만의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말하기에 무능성이에요. 말은 인간을 현실과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그런데 나치는 언어 규칙을 새롭게 재편해요. 암호화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실 감각을 망식해버리죠.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살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 알죠. 근데 얘네들은 나치는 개념을 바꿔버려요. 살인이라는 말은 청소라는 말로 바꿔요. 언어는 기호는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호의 표시와 기호의 의미. 근데 요 기표와 기의가 달라진 거야. 살인이라는 기표를 기표는 살인이지만 기의는 청소라는 말이에요. 기표와 기의를 달리 만들어서 사람을 죽여도 청소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하나 더 볼까요? 그 유대인들이 고통 소리, 신음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소음이라고 생각해. 그럼 소음을 제거해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기에 무능성. 이게 나치가 만들었던 언어 규칙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그 사람의 한계는 그 언어의 한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트겐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이 한나 아렌트의 스승이었던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말하는 그 언어가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히만은 말하기에 무능성입니다. 말하기에 무능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생각의 무능성입니다. 생각의 무능성. 즉 아니면은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비판적인 정신 없어요. 그냥 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우리 이제 남학생들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면은 뭐 까라면 까, 하라면 해. 뭐 이런 게 있는데 군대는 또 이제 다르겠죠. 위계 질서가 있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명령 체계대로 움직여야 군대라는 조직은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군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 무조건 뭐 상부의 명령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아이만은 이제 특별한 생각이 나겠지만 자 근데 이 상부의 명령과 지시는 결국 뭐예요? 사람을 죽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비판 정신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철학이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무능성.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공감의 능력이 없다. 혹은 판단의 무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역지사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던 그런 판단의 무능성. 이 세 가지가 바로 아이만이 그렇게 악을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악의 평범성. 그리고 이 평범한 악은 무사유. 생각 없음이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악은 히틀러 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악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말에 무능하고 생각에 무능하고 판단에 무능을 통해 가지고 악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을 보면서 생각 없이 앉아 있거나 지금 방송을 보면서 뭐 다른 것을 하거나 맹하게 앉아 있으면 그게 뭐예요? 무사유. 생각 없음? 그게 악입니다. 악.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 없이 앉아 있다면 악이에요.
대학을 들어와서 이제 생각 없이 1학년 보내고 2학년 보내고 3학년 보내고 4학년 보내고 졸업하고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그게 악이라는 말이에요. 한나렌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비판 정신을 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철학의 치유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가치관을 비판 정신을 통해서 고쳐나가는 치유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철학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의 힘들은 우리가 이제 고전을 읽으면서 철학의 힘들을 기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연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고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전이란 우리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공동의 지혜와 지식을 담고 있는 책이며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이다. 오래된 미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철학이나 인문학을 오래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되어 있지만 우리가 당면할 미래를 조망해주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은 우리가 델포의 신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델포의 신전에 3대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었던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로 잘못 알고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델포의 신전의 3대 지혜입니다. 그 신전 이제 벽면에 쓰여져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뭐예요? 지식에 대한 거죠. 사유에 대한 겁니다. 근데 델포의 신전에 또 하나 두 개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당신이 존재한다, 이런 말이 또 있고, 세 번째는 지나치지 않게, 이걸 우리가 이제 중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차지도 덥지도 않고 이 비겁과 만용의 그 중용이 뭐예요? 용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용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치지 않게 중용의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윤리고 여기는 존재론이겠죠. 사유와 인식과 존재와 윤리, 이 모든 틀들을 델포의 신전의 3대 지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 내 안에 있다. 따라서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매사에 지나치지 않게 행동하라. 그리고 신이 존재함을 명심하고 늘 경건하게 살아라. 이게 그리스인들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식인.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므로 이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식인에 관해서 뭐 몇몇 철학자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르트르.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지식인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 재미난 비유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그냥 지나치잖아, 그죠? 그러나 지식인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도 이것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비판정신을 가지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지식인, 안가주망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참견하는 지식인은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쌓아올린 명성과 이런 것들을 상징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세상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령 1898년에 드레푸스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이 드레푸스는 억울하게 누명을 쓴 장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인데 이 드레푸스 사건 이제 살인죄로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누명을 쓴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당시 프랑스의 반유대주의가 막 들끓어 올라요. 그때 지식인이었던 에밀 졸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제 소설가인데 소설 쓰기를 제쳐두고 자퀴즈, 자퀴즈 얘기합니다. 나는 고발한다. 자퀴즈, 나는 고발한다. 하면서 쓸데없이 참기는 거예요. 소설만 쓰면 되는데. 그러나 에밀 졸라는 소설 쓰는 것보다 지식인의 사명으로 여기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드레피스 사건은 이제 무죄로 이제 풀려나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줬죠.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시오니즘이라고 시오니즘이 태동됩니다.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나중에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건국된 다음에 지금 팔레스틴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은 이제 에밀 졸라처럼 쓸데없는 일에 참견해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식인이에요. 참 여러분 지식인으로 살기는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지식이 있냐면 계몽적인 지식인이 있습니다. 계몽적인 지식인. 이것은 그 소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철학이라는 말은 필로스 플러스 소피아 히라본데 사랑하다는 말이에요. 필리아 사랑하다는 말입니다. 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스스로 이제 이게 지혜학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스로 철학자라고 불렸던 지식인들이 중세적 교회 권력에 맞서 미몽의 세상에 빛을 끌어들였던 그런 지식인이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이에요. 미몽에서 일깨운 이제 그런 지식인들, 지혜를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개념으로 지식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런 인문학, 문학과 역사, 철학, 그리고 이제 교양, 교육, 인문 교양, 아르테스 리베랄레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계몽적 지식인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유기적 지식인이 있어요. 유기적 지식인은 뭐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인데 지식인은 노동자 계급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지식인의 본령이다. 뭐 이런 이야기래요. 막시즘을 추종하는 이제 이론가이기 때문에 네오 막시스트입니다. 그렇게 유기적인 지식인 노동자들과 연계하는 그 이제 지식인의 본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지식인들이 있지만 결국 오늘날 지식인들은 다 사라졌죠.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않아요. 자르투스트르 같은 안가주망하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몽적 지식인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거지 남을 위해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죠. 특히 노동자 계급과 연계하는 유기적인 지식인은 더더욱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땅에 수많은 소외받는 이들과 함께 불의에 대한 저항을 꿈꾸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인의 책무입니다. 대학인으로서 책무고 배운 자들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인문학의 치유 가능성 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치유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대학 공부를 통해서 더 배워서 나의 그 부귀 영화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누익이 되는 삶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기본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